It's just for me, it's something that I love to see. It's keeping the waistline small. The conditioning is great. And this guy looks amazing. Yeah, wow. His transitions and just his detail and everything for the two individuals. More conditioned. Yeah. He's definitely my favorite. He's definitely more conditioned. Unbelievable. Oh, wow. Look at that. That's the tiebreaker. This might be the deciding factor. Yeah. 또 한 명의 IFBB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탄생하였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직전에 열리는 올림피아 아마추어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오버럴 2위를 기록하면서 프로가 됩니다. 강경원 선수의 제자 이정인 선수와 강경원 선수의 도움을 받아 김정현 선수는 본인 커리어 사상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국내 나이로 26살밖에 되지 않은 김정현 선수는 윤수민 선수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최연소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입니다. 보통 30대 중반에 전성기가 오는 보디빌더들이지만 김정현 선수는 20대 중반에 이미 굉장한 수준의 완성도와 다이어트 레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김정현 선수를 챕터별로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복근은 보디빌딩에서 다이어트 레벨을 측정하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바디빌딩에서는 그 다이어트 레벨이 극한까지로 치닫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의 수준을 이제는 더 이상 복근으로만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의 바디빌더들은 등근육의 모양과 너비, 두께감은 물론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등근육은 상부부터 하부까지 고르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허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탑레벨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김정현 선수가 광배근의 너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높은 수준의 시합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에만 초점을 맞춘 보디빌딩이란 종목에 사람들은 조금씩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클래식 피지크가 탄생합니다. 김정현 선수가 갖춘 이러한 피지크를 저는 정갈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없으며 모든 근육 무리군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된 근육 무리군은 하나하나 완성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몸은 마치 100점짜리 답안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역시 사람이 채점하는 종목이라 100점짜리 답안지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지만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김정현 선수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간의 훈련 강도를 말해주고 있는 두꺼운 하체 근육과 가는 허리, 전면에서 보여지는 충분한 전면 광배근의 너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길고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등근육과 훌륭한 팔 근육으로 인해서 이러한 클래식한 포즈도 정말 잘 어울리는 김정현 선수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는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했습니다. 팔 근육과 등근육의 디테일이 브리온 앤슬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크리스 범스테드가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심미적으로 극대화된 클래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로가 돼서 제한 체중이 더욱더 늘어난 김정현 선수는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사실 보디빌딩 관점에서 김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찾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완벽한 비율과 균형 및 대칭까지 선보이는 아름다운 쉐입에 근육의 모양마저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20대 중반의 선수가 정말 갖기 힘든 근육의 성숙도와 다이어트 레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곽 자체가 좁고 좁은 몸통에 속하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인 전면 광배근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면 엑스테이퍼의 모습을 더욱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슴 근육에 볼륨감이 두껍게 자리 잡는다면 프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현 선수의 나이는 이제 겨우 26살입니다. 20대 중반의 바디빌더가 완성도를 지니고 근육의 다이어트 레벨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의 숙제를 모두 해결한다면 프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림피아 무대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이었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